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55회, 자, 55회 이제 어제 그저께 쳤죠. 자, 요거 이제 같이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았는데, 킬러 문제가 없다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주 쉬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제 심화를 보면 수능 한국사보다는 확실히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한국사를 뭐잘 봤다고 해서 이제 한능검 심화를 잘 본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공무원 시험, 구급 공무원 시험에 비하면 이 정도는 솔직히 또 껌이죠. 그래서 곧 중간 이제 어디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심화는 그냥 대충 뭐 80점 맞겠다, 또뭐 70점대 후반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핵심적인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80점대 중후반, 90점대 이렇게 맞겠다고 생각하시면 정석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 3주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루 2시간씩 해서 그렇게 강의도 좀 듣고, 그다음 이제 최근 4회 정도 기출 문제는 좀 풀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저번하고 이제 보니까 이 비율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율은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그요 대단원 1, 2, 3이 여기 이제 정근대사잖아요. 자, 요 정근대사가 보통 55%, 그다음 이제 근현대사가 45%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배점 비율을 가지고 따졌더니까 이제 46%대 5, 아니까 56%대 44%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사실상 5.5대 4.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5대 4.5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체감적으로 보면 어려워하는 게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그 뒷부분, 현대사 쪽이나 일제강점기, 여기를 좀 어려워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대단원 1, 2, 3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문화유산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화재가 나옵니다. 이런 건 이제 좀 조금 생소할 수 있죠. 이건 교양 상식을 묻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한번 여러분들이 그뭐좀 우리 카페나 이런 데에서 이제 시험 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틀릴 법한 문제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까 뭐 대체로 한 요런 정도, 요렇게 한 둘, 넷, 여섯, 여덟, 한요 정도가 아마 조금 살짝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한 두세 문제는 진짜 좀 어려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1번하고 2번은 이제 뭐 1번은 선사시대 문제고, 그다음 이제 2번은 여기 이제 초기국가 문제죠. 맨날 요거 이제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는 이제 3번인데, 이 3번은 이제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은 요 3번 문제 틀릴 수도 있겠죠. 자, 가겠습니다. 이 고구려의 그 초기 도읍지, 처음에 한 400년 가까이 고구려의 도읍지 역할을 했던 국내성, 이 국내성 일대에 이제 많은 지금 고구려 유적지가 분포하고 있죠.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이 환도산성은 뭐냐면은, 항상 이제 우리 그 고대 국가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읍성이 있고, 자, 읍성은 이제 평지성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평지성은 아무래도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 방어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항상 자, 뭐, 한 5km에서 10km 거리에, 이제 뭐, 걸어서 한 시간 정도 거리. 자, 요쯤에 이제 뭘 두냐면은, 산성을 끼고 있습니다. 요 산성은 이제 유사시에, 당시 이제 지배층들이 그 산성으로 가서 농성을,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응원군이 또 구원군이 올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외적을 격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환도산성이 뭐냐면, 이 평지성인 도성, 이 도성 역할을 하는 국내성을 지키는 산성, 그러니까 외적방어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 산성이 바로 환도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를 가지고 찾으면 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내성에서 대략 한 4km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환도산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도산성이 고구려 역사 700년 동안 털린 사례가 좀 있죠. 대표적인 게 언제냐면은 3세기 동천왕 때, 자, 위나라 장수였던 관구검이 이제 고구려가 이제 이 관구검과 붙었다가 이제 크게 패하죠. 그래서 이제 관구검의 군대가
고구려 도성까지 이제 치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환도산성이 털린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뭐 공부를 상당히 좀 깊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알기가 좀 쉽지가 않은 이야기죠.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2번, 3번, 4번, 4번, 5번은 이게 틀린 이유가 있어요. 자, 똥밥이 2번부터 볼까요? 자, 여러분, 국내성은 고구려의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도읍지가 아니죠. 두 번째 도읍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고주몽,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추모대왕이 고구려를 건국한 곳은 이 졸본이라고 해서, 이 졸본은 이 국내성에서 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졸본에서 한 20년 있다가 2대 유리왕 때 이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거기 틀린 겁니다. 이 동그라미 3번은 이게 무령왕릉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 무령왕릉 매직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령왕릉 지석,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릉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이 이 석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돌짐승이라고 하죠. 돌짐승. 이게 동그라미 3번은 이게 무령왕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이제 대가해를 정복하고 순수비를 순수한 후에 세운 것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광개토 대왕이 무슨 뭐 대가해를 정복했을 리도 없고,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돌무지 덧날 무덤은 고구려 무덤이 아니에요. 신라가 통일되기 이전에 신라만 나타나는 신라 고유의 무덤 양식이 묘제가 바로 이게 돌무지 덧날 무덤입니다. 여기는 이 장군총은 돌무지 덧날 무덤이 아니라 그냥 돌무지 무덤이라고 해요. 돌무지 무덤. 알겠죠?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사실 뭐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3번 문제를 선생님 저는 뭐 쉽게 그냥 다 풀었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제 평상시에 이제 한국사 공부가 좀 돼 있거나 한국사에 관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 3번 문제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아마 틀린 사람들이 좀 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나머지 뭐 4번, 5번, 6번, 뭐 그 다음 7번, 8번 요 다 뻔한 문제들이에요. 다 뻔한 문제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으면 아마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9번도 마찬가지고 뭐 10번도 마찬가지고 뭐 11번, 12번 다 뭐 뻔한 문제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16번 문제하고 1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 16번 문제하고 17번 문제가 이게 고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6번은 이제 고려 역사서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물으면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약간 좀 지식이 뭐 이것저것 좀 많이 동원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살짝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선택지를 먼저 할게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제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를 수록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역사서는 일연의 삼국유사 같지 않습니까? 일연의 삼국유사입니다. 이거는 동그라미 2번에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을 했다. 이거 조선왕조 실록이지 뭐. 그렇죠? 왕조 실록이지 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뭐 삼국사기죠.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가장 가까운 어떤 설명이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 이게 제왕기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이제 이승유가 쓴 제왕기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자, 강목체로 고려왕조의 역사를 정리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교과서 범위에서 떠올리기는 쉽지가 않죠. 이게 이제 충수광 때 민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본조 편년 강목 같은 책은 요렇게 가능합니다. 뭐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얼핏 그 이제 본조 편년 강목이라고 하는 책은 좀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는데 알아야 되는 시험은 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 선택지는 굳이 분석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훈의 해동 고승전은 삼국시대 이래 우리 역대 고승들의 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짝짓기가 잘못됐다는 정도는 아실 거고. 자, 여러분 16번 어떻습니까? 16번 3번 문제가 좀 어려운 거고 16번은 그냥 살짝 좀 어려운 거죠. 살짝. 그렇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17번 보시면 자 요렇게 이제 문화유산 문제가 이렇게 불상 요런 게 나와요. 요런 게 나옵니다. 우리 한능검에는 이제 수능에는 이런 문제 잘 안 내요. 그다음 이제 공무원 시험도 이런 문제 잘 안 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50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런 그 뭐 불상 탑 요런 문제 꼭 내죠. 꼭 한 문제씩은 냅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려불상을 물었어요. 봤더니가 이건 뭐냐면은 약간 이제 그 고려의 그 지방 문화를 보여주는 그 대형 석불을 물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경기도 파주시가 가장 강력한 힌트입니다. 이 파주의 용미리 석불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인데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이 대구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 같아요.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이 동그라미 3번은 이 안동의 이천동 석불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 이게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은 제가 얼핏 봤을 때 저도 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프린트를 방금 해가지고 제가 뭐 얼핏 봤을 때는 뭐 뭔지 모르겠어요. 이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인데 사실 저는 17번 문제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 평소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뭐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알겠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이제 18번부터 시작해서 그 26번, 28번까지가 다 이게 조선 문제예요. 조선 문제인데 이 조선 문제들은 조선시대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제 평상시에 나오던 게 이제 똑똑 떨어집니다. 지금 똑똑 떨어지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25번 추사 김정희 이거 살짝 좀 어려워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자 이게 지금 봤더니까 이제 뭐 이게 진왕 순수비임을 입증을 한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문 연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금석학이라고 해요. 금석학. 금석학. 이 비문 연구에 관한 학문을 이제 금석학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기에 금석학의 대가가 누구냐? 바로 이제 추사 김정희죠.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책이 바로 이제 금석관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추사 김정희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뭐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참 쉬운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혀 뭐 또 사전 지식이 없으면 25번 보면서 우시뚜띠용 이게 무슨 문제지? 뭐 이럴 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5번 이제 그런 문제고 조금 더 가볼게요. 거기 보면 29번부터 시작해서 거기 37번까지가 여기 이제 개화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한국 근대사라고 하죠. 자 여기인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딱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34번은 이제 그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인 뭐 뻔할 번째로 이제 대한제국을 묻는 거죠. 1897년에 이제 환구단에서 이제 황제로 즉위를 했죠. 그리고 이제 1907년에 이제 일본의 압력으로 이제 강제 퇴위를 당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이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897년부터 1907년까지 만으로 그 10년 정도 그 시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범윤을 간도관례사로 파견했다. 대한제국이 1903년에 뭐 이 동그라미 1번이 쉽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영화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입니다. 1926년에 무성영화로 이 나온 게 아리랑이 이제 처음 나왔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886년에 설립됐는데 이 유경공원은 한 8년 정도, 8년 9년 정도 운영이 되다가 이제 갑오개혁 이 갑오개혁이 시작될 즈음에 이제 이 유경공원은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는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학교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34번도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건 몰라도 1번하고 3번 중에서 고민 좀 했을 거다 이거. 1번하고 3번 좀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38번의 박은식 선생부터 시작해서 저기 있는 45번까지가 이게 다 이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44번에서 이제 나철 오기오 그래서 이제 나철 선생을 던져주면서 이제 대종교를 물었죠. 그건 뭐 저는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45번, 46번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45번은 뭐냐면은 힌트가 그나마 풀 수 있는 힌트가 대일본 선전포고 요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대일본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이제 1941년쯤 그때를 묻는 거죠. 그럼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요 1941년 요 무렵에 있었을 법한 게 뭐냐는 것이 동남 일본의 쌍성보 전투 요건 이제 만주 사변 직후에 32년 33년 그때 이야기 아닙니까. 동남이 2번의 밀서협정 자 요거 1925년이죠 동남이 3번의 국민대표의 1923년입니다 동남이 4번의 정우에서는 1926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사실 이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1941년에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 제정이 됐는데 이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 있고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일제 말기가 되면 일제가 이제 우리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런 잘못을 안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신간의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구속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생활인이 돼가지고 뭐 무슨 뭐 사회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뭡니까 지금 뭐 장사하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아주 근실한 뭡니까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일제당국이 이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고 하는 건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을 안 했지만 미리 예비검속을 해갖고 이제 이 사람을 구금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제 모습이냐면 일제 말기 모습입니다. 알겠죠? 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는 그 무렵 일제 말기에 이제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 45번 문제는 저는 사실 이번 그러니까 55회에서 제일 어려운 거 3개 꼽아봐라 그러면 저는 45번, 자, 그 다음 이제 17번, 자, 그 다음 이제 3번, 요렇게 3개를 꼽겠어요. 요 3개는 객관적으로 제가 봐도 어려운 문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6번도 어려운 문제예요. 46번도. 자, 봐봐요. 지금 이제 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46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50번까지가 현대사잖아요. 보통 이제 현대사가 어떨 땐 네 문제 나오고 어떨 땐 이제 다섯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그냥 70점만 필요한 사람들은 아예 현대사를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80점대 한 중후반 점수 받으려면 현대사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이 나오거든요. 46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자, 한번 보실까요? 가가 지금 뭡니까? 가가 이제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서 이제 이 인구비례로 자유총선거를 이제 하기로 했죠. 요 인구비례로 하는 이 자유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중립국 대표로 이제 유엔 한국위원단 이 유엔 한국위원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엔 TCOK라고 보통 우리가 읽는데 얘네들이 자 우리 한국에 자 우리 한반도에 이제 오게 되죠. 여기 이제 언제냐면 1948년 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 유엔 한국위원단이 서울에 와서 김구도 만나고 이승만도 만나고 총선거 실시에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재반 사항들을 이제 점검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나는 지금 뭡니까? 나는 이게 그 유명한 여순 사건이에요. 여순 사건. 1948년 10월 19일 날 일어난 이게 이제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수 순천 17구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일어난 거냐면은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제주도 4.3 사건이 이제 계속 장기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를 제주도로 이동시켜서 이 4.3 사건을 진압하는데 이들을 활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4연대 좌익 장교들이 중심이 돼갖고 무장반란을 일으킵니다. 요게 이제 그 유명한 그 여순 사건 또는 여수 순천 19 사건이에요. 이건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직후죠. 알겠죠? 자, 요거는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기, 자, 뭡니까? 한, 자, 7개월, 8개월 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46번은, 이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 어떻습니까? 정답은 5번이죠. 50층 선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이제 농지개혁법. 이 농지개혁법은요, 49년에 제정됐습니다. 알겠죠? 49년에 법이 제정되고 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한 달 전에 이 농지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그라미 3번에 조합적 7원칙,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이거 전부 46년 상황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한참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뭐 47번은 이제 6.25 전쟁과 관련된 문제인데 뭐 다부동 전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낙동강 전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우리 국군이 일방적으로 이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동강에서 이제 최후 방어선을 치고 이제 유엔군이 결집할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낙동강 전투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이제 최후 방어선을 긋고 전투를 했죠. 그걸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좀 어려워할 만한 문제, 틀릴 만한 문제를 이렇게 봤더니까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빅포 같아요. 빅포. 빅포라고 하는 게 여기는 45번, 46번. 뭐 요건 객관적으로 좀 어렵지 않냐.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17번 문제.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뭐 요런 거는 일반적으로는 한능감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그냥 이제 한국사 교과서로 공부하면 이 3번이나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이제 여기는 이 45번이나 46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 뒷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뒷부분은 좀 약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는 좀 어렵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네 문제는 뭐 제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요 네 문제는 좀 어렵지 않냐. 알겠죠? 자,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이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공무원 시험 공부를 6개월 뭐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 정말 쉽습니다. 90점 이상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수능 한국사를 공부했는데 이걸로 무조건 80점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능 한국사는 꽤 열심히 해도 이런 문제로 80점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80점 넘으려면 좀 이렇게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 10월 달에 또 시험이 있죠? 10월 달에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한 3주 정도는 하루 2시간씩 빡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내년도 경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 이제 뭐 교원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 이제 행시 외시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 7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좀 따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내년에 사관학교 준비하고 있는 고위들, 자, 미리 좀 따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하루 2시간씩 3주는 투자해야 안전빵으로 합격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자, 55회 총평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